늦은 오후 병원으로 향하던 성주 씨가 누군가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춥니다. 대학 후배 문희 씨인데요. 문희야. 병원은 어쩐 일이야? 너 어디 아파? 어? 그러나 선배는? 나? 아프다. 아주 많이. 어디가? 나 시한부래. 뭘 그렇게 놀래? 학창 시절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. 그런데 성주 씨가 시한부 환자라니. 20여 년 만에 재배치곤 참 애꿎습니다.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는데요. 성주 씨가 문희 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. 와, 선배 집 정말 근사하다. 에이, 뭘. 사업한다더니 정말 성공했구나? 성공하면 뭐해.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. 나 길어야 3년이래. 정말. 아유,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. 자, 일로 와봐. 짠. 이게 다 뭐야? 내 버킷리스트.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. 어? 크루즈 여행. 나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. 문희야. 나랑 결혼할래? 내 버킷리스트 너랑 같이 하고 싶어. 선배가 왜 나 같은 여자를. 사랑해 문희야.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성주 씨의 프로포즈.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성주 씨. 문희 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바래다 주며 자상하게 챙겨줬는데요. 고마워.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모임 끝날 때 지내줄게. 알았어. 편하게. 그렇게 성주 씨의 배웅을 받으며 카페로 들어가는 문희 씨. 안녕하세요. 아, 보안이 친목 모임에 온 듯합니다. 그런데 집에 가 있겠다던 성주 씨가 카페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혹시 문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는 걸까요? 시한부를 선고받고 옛 여인과 동거를 시작한 남자.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주 씨의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문희 씨. 재밌네요. 선배는 어때? 재밌다. 선배, 컨디션 괜찮아? 괜찮아. 성주 씨의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. 그새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요. 다음 날, 문희 씨가 친목 모임에 참석했습니다. 이건 정말 건강식이네요.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다, 그쵸? 이 정도 쯤이라고. 제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이 아보카도랑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. 모임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꼼꼼하게 메모하는 문희신데요. 혹시 지인 씨는 뭐 들은 거 없어? 저는요? 이 토마토.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요. 토마토. 성주 씨의 건강을 챙기는 문희 씨의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. 그날 저녁. 자, 이제 건강 주스 나왔습니다. 이거 마셔.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. 고마워. 있잖아 선배, 우리 같이 산 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
혼인신고하면 안 될까? 어? 갑자기 왜? 지금도 좋지 않아? 아 왜?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. 서류로라도 확인받고 싶은 거. 문희야,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서류로 묶어놓고 싶지 않아.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. 아니 저기 나 피곤해서 먼저 좀 누울게. 문희 씨는 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성주 씨와 굳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걸까요? 바로 그때 문희 씨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. 누군가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문자를 받고 고민이 깊어진 문희 씨. 아무래도 성주 씨에게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. 다음 날 한 남성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문희 씨. 오빠, 내가 한 달 뒤에 꼭 줄게. 어? 딱 한 달만 써준다 그랬잖아. 오빠, 내가 한 달 뒤에 꼭 갚을게. 어? 한 달만 기다려줘. 어? 대체 문희 씨는 뭘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걸까요? 그 속사정이 참 궁금합니다. 며칠 뒤 성주 씨가 어딜 가려는지 짐 가방을 싸서 나옵니다. 선배, 어디 가게? 나 며칠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올게. 잠깐만 같이 가. 나 금방 준비할게. 아니야. 나 너한테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. 혼자 갔다 올게. 괜찮겠어? 그럼. 한 일주일 걸릴 거야. 그동안 집 잘 보고 있어?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 혼자 병원에 가겠다는 성주 씨. 문희 씨는 그런 성주 씨가 안타깝기만 한데요. 그나저나 성주 씨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져 걱정입니다. 이틀 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재력과 성주 씨와 살고 있는 문희 씨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더 이상 못 봐주겠네.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. 안 돼요, 선생님.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, 사장님. 아우, 됐어요. 사장님! 문희 씨가 아프다고요? 그러고 보니 문희 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. 몸도 아픈 사람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? 그런데 일주일 뒤 다급히 경찰서를 찾아온 문희 씨. 성주 선배,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러 간다던 성주 씨가 왜 경찰서에 와 있는 거죠? 아저씨, 여긴 어떻게... 언니, 그게요. 그런데 이 여성들은 또 누굽니까? 문희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. 이분들 문희 씨와 친목 모임을 했던 바로 그 지혜 씨와 아현 씨였군요. 그런데 대체 왜 성주 씨가 이분들과 함께 경찰서에 와 있는 거죠? 언니, 그게요. 저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고요. 진짜. 네? 성주 선배가요? 아니, 선배,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말을 해봐, 선배,
씨, 일단 진정하시고요. 강훈이 씨도 하성주 씨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. 네?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성주 씨가 문희 씨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쳤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?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